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으로부터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고요.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지 헌법재판관 9명에게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극도로 민감한 정치 사안이어서 어떤 언론도 예상을 내놓지 않은 채 임명 절차에 따른 재판관들의 성향 분류만 하고 있습니다. 보수 6명, 진보 2명, 중도 1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류입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에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출석하고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던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9월 4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체포돼 다음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합니다. 정부와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맞붙은 시점은 올해 1월 28일 첫 번째 공개 변론 때였습니다.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8차례의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왔고, 정부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주로 이정희 대표가 나섰습니다. 그 사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사 판결이 두 번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내란 음모 유죄, 2심에서는 내란 선동만 유죄가 인정되고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석기 의원 사건과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본질적으로 한 뿌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본 뒤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연내 결정을 주문해왔고 헌법재판소는 내일 1년 넘게 이어진 이번 사건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9명 손에 놓여있고, 해산 결정이 나오려면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선 재판관 9명의 임명 절차와 이력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선 박한철 헌재소장은 2011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사상 처음 검사 출신 재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박 소장은 2008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모두 서울 고등법원장 출신으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이진성, 김창종,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이들 중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이정미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라 평가받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으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면수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은 2006년 1심의 간첩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김희수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진보적인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끝으로 여야 합의로 추천한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은 국제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의 헌법재판 공동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정당 해산의 사용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수 6명, 진보 2명, 중도 1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성향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성향이 모든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주심의 결정권 또한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9분의 1일 뿐입니다. 결과는 내일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